안녕하세요, 서리주입니다. 야, 오늘 이거 지금 뭐냐면 제가 수입차들 중에 가장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아우디, 그것도 아우디의 두 번째 전기차 이트론 GT 모델입니다. 와, 이게 지금 국내에 최초로 공개가 됐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엄청 섹시하지 않아요? 저 이거 보고 지금 소리 질렀거든요. 몇 번을 소리 질렀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제가 더 마음에 드는 차가 바로 뒤에 있어요. 바로 RS GT 모델이에요. 이거 좀 보세요. 빨간색. 아, 너무 섹시하지 않아요? 앞모습도 되게 나 지금 상당히 전투적이고 잘 달릴 수 있어 라는 걸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색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평소에 레드 컬러 엄청 좋아하거든요. 말해 뭐해? 너무 너무 예뻐요. 와, 이거 보세요. 사이드 미러도 지금 이거 잘 보시면 여기가 카본이에요. 아, 독특해. 한번 타볼게요.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게, 눈에 들어오는 게 지금 차량 시트예요. 엄청 잘 달릴 것 같은 고사양의 차. 이것만 봐도 딱 느껴지죠? 안전벨트도 외장 컬러랑 똑같이 붉은색이거든요. 어때요? 너무 너무 예쁘다. 미래에는 꼭 내가 아우디 전기차 타보겠다 그런 꿈 꾸고 있었거든요. 진짜 실물로 보니까 더 깡패네요, 진짜. 비커. 와, 뒷모습 엄청 날렵하지 않아요? 엄청 잘 빠졌어요. 날렵하게. 공기의 저항도 이렇게. 이야, 완벽하다. 너무 좋다. 앞의 중량과 뒤의 중량을 분배를 정말 50대 50으로 잘 맞췄어요. 무게 중심. 그래서 한번 이제 치고 나가면은 얘 정말 무서운 애예요. 이렇게 고사량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만 볼 수 있다는 게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이건 드림카. 딱 내 취향에 맞게 너무 예쁘게 섹시하게 정말 잘 빠졌어요. 아우디 이트론 GT, 드디어 한국에서 처음 프리뷰로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GT카는 고속으로 장거리 주행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능한 쿠페 디자인의 차량으로서 다이나믹한 운동 성능을 운전자에게 제공을 한다라고 아우디에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특징들이 아우디에서 존재인데요. 편안한 주행을 위해서 정숙성뿐만이 아니라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마사지 시트까지 제공되는 나파 가죽의 18웨이 스포츠 버킷 시트, 아답티브 크루즈 어시스트를 통해서 차선 이탈뿐만이 아니라 악차와 거리를 유지해주면서 편안하게 주행이 되고 정숙성까지 감지된 0.24의 공기 역학 개수, 그렇기 때문에 또 주행 품절은 뿐만 아니라 어차피 위중 접합유리까지 또 장착이 되어 있어서 너무나 정숙합니다. 거기에다가 뱅앤올룹슨 3D 사운드 시스템이 사운드 노이즈 캔슬링까지 제공을 하니 이보다도 편안하고 즐거운 장거리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 RS 모델을 처음으로 장착한 전기 차량입니다. 646마력의 출력을 0-100 3.3초 내에 끊으면서 이 출력은 또한 토크 벡터링 뿐만이 아니라 다이나믹 올윌 스티어링, 아우디 스포츠 디퍼렌셜 그리고 아우디가 자랑하는 쿼트로 시스템을 통하여 운전의 즐거움을 전사하게 될 차량입니다. 경쟁 모델이 타이칸이면은 영광입니다. 경쟁 모델을 사실은 타이칸이라 보기가 힘듭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와 함께 역사가 꽤 깊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게 94년도에 RS2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1930년대로 돌아갑니다. 그랜드프릭스 경주를 한참 벤츠와 경쟁을 할 때 포르쉐 박사가 아우디 실버 에로라는 차에 미드십 엔진을 처음으로 제공하면서 그때부터 기술 제휴를 해왔는데요. 그 외에도 네카줄룸 공장에서 봤을 때는 포르쉐의 964나 944 같은 모델도 아우디에서 생산이 됐던 것뿐만 아니라 요즘 흔하게 보실 수 있는 마칸, 카이엔, 혹은 파나메라 등등 많은 차량들이 아우디와 기술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트론 GT 같은 경우에는 파워트레인 등 플랫폼 등 포르쉐에서 아우디와 함께 마치 같이 공동 개발을 하여 플랫폼은 포르쉐 걸 갖고 왔고, 예를 들면은
외판은 또 아우디에서 포르쉐에서 제공을 해주는 등 많은 기술적인 제휴를 이루었습니다. 포르쉐와 같이 경쟁을 한다 그러면은 조금은 브랜드에서 지향하는 방향은 다를 수 있겠지만 아우디에서는 사실상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퍼포먼스를 내는 차량이면은 제로백 측정을 했습니다. 오케이, 3.3초? 좋아요. 다시 하자. 다시 해도 3.3초가 나와야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고 또 하고 경쟁사 대비해서 아우디는 10번, 20번을 재더라도 동일한 값이 나오는 걸 제가 보장해드립니다. 아우디는 계속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We are well on our way to fulfilling the entire contribution. 이 목표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모든 아우디 생산 시설의 탄소 중립화를 추진하고 있고 일부 공장은 이미 달성했습니다. 아우디는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보인 순수전기 SUV 아우디 e-tron은 아우디의 전기 모빌리티 행보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리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여정을 이어가는 두 번째 순수전기 모델인 아우디 e-tron GT와 RS e-tron GT를 선보입니다. 두 차량 모두 파워풀하고 스포티하며 자신만만하고 감성적인 디자인을 겸비한 모델이자 아우디가 이뤄낸 또 하나의 진보입니다. 아우디 e-tron GT는 다이내믹한 우아함이 돋보이는 순수전기 그란투리스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선보이는 고성능 모델 RS e-tron GT는 아우디 전기화 기술의 선봉장이자 아우디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순수전기 RS 모델입니다. e-tron GT와 RS e-tron GT는 아우디가 제시하는 전기차의 새로운 비전이자 미래 아우디 디자인의 시작을 알리는 모델입니다.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 공장을 저는 사실 한 여섯 번 변경했어요. 화면은 항상 락한과 아게이시 동시에 이렇게 제작되는 걸 보면서 뿌듯해하고 했는데 놀랍게도 e-tron GT가 거기에서 생산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공사가 한참이었고 공장이 거의 두 배 사이즈로 뒤에 야드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다이나믹한 성능, 다이나믹한 성능을 내려면 또 어떠한 요소들이 있을까요? RS e-tron GT는 무려 646마력입니다. 이러한 출력을 전달해주는 요소들, 토크 벡터링, 콰트로, 스포츠 디퍼렌셜,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언급했던 서스펜션, 이러한 요소들이 운전의 즐거움을 너무나도 선사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이다 보니까 배터리가 밑에 있고 무게중심이 낮고 앞, 뒤에 무게배분이 50대 50으로 너무나도 훌륭한 핸들링을 선사합니다. 게다가 운전의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4인 조향 시스템, 저속에서는 뒷바퀴가 같은 역방향으로 꺾이게 되어서 주차 등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고속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이 뒷바퀴가 조향이 되기 때문에 또한 차선 변경은 스포티한 다이나믹한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답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 키고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과 아차와의 거리를 유지해주면서 편안하게 가는데 거기에 뱅앤으로 쓴 3D 사운드 시스템, 노이즈 캔슬링까지 참고가 되었습니다. 즉 외부의 소음, 규칙적인 소음, 혹은 비가 올 때 빗소리 등을 또 감안을 해서 너무나도 쾌적한 환경으로 여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차량입니다. 이트론 GT의 디자인, 쿠페 같은 디자인, 아우디 디자이너들이 뽑은 가장 매력적인 차량으로 1위로 e-tron GT가 뽑혔습니다. 디자이너들이 가장 선호하는 긴 휠베이스, 커다란 휠, 낮은 실루엣의 쿠페 같은 디자인과 넓은 폭, 이렇게 렌더링한 차량들 타 브랜드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항상 디자이너들이 원하는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운 라인입니다. 아우디와 만나 이렇게 훌륭한 쿠페 같은 디자인을 하였고 직접 보시다시피 제가 무슨 구현 설명을 하겠습니까? 공기압 밖에서 0.24에 맞게끔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우디다운 요소들을 선보이는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실내는
운전자 중심으로 더욱더 포커싱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전기차를 처음 탔을 때 이질감이 없도록 매우 유용하게 상단에는 MMI 모니터가 있어서 편리하게 차량 기능들을 볼 수가 있고 하단에는 공조 시스템을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게끔 편리한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에 또한 알칸테로로 된 디컷 스티어링 게다가 열선까지 장착되어 있어서 너무나도 고급스럽고 또한 럭셔리한 프리미엄 아우디다운 모습을 실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한 성능, 제원상으로 봤을 때 이트론 GT는 530마력, 그리고 RS는 646마력입니다. 부스트 모드를 2.5초간 런치 컨트롤 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출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우디에서 제로백 RS가 3.3초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해외 영상에도 그렇고 저희 교육팀에서도 직접 테스트했을 때 3.0초 나옵니다. 혹은 3.1초. 제원상 3.3초니까 제가 3.3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재볼까? 3.3초. 한번 더 재볼까? 3.3초. 한번 또 재볼까? 3.3초. 너무나 당연히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게 아우디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전기차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한 성능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출력으로는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또 측정을 하면은 열이 계속해서 부족한다면은 이러한 성능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퍼포먼스를 아우디에서 제공을 하고 이러한 출력을 또 어떻게 노면에 전달을 하냐, 리어 스포츠 디퍼렌셜 뿐만이 아니라 토크 벡터링, 4륜 조향 시스템, 그리고 아우디가 1980년대부터 승용차에 최초로 장착했던 파트로 시스템, 이 4륜동 시스템으로서 정말 운전의 다이나믹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모터는 앞, 뒤 두 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175kW, 뒤에는 320kW, RS 같은 경우에는 뒤에는 335kW의 모터가 장착되어 있고 800V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배터리는 총 33개의 파우치 셀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용량은 93.4kWh입니다. 아우디에서는 가용 용량을 90% 잡았고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을 83.7kWh를 사용을 합니다. 이트론 GT의 차량의 배터리는 차량 하부에 넓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낮은 무게 중심과 앞뒤 무게 대분을 50대 5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무게는 630kg, 그리고 보증은 8년에 16만 kg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전은 아우디에서 자랑하듯이 이번에는 270kW로 충전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급속 충전 시 5%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22분 30초 정도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프레임 센터에서 고속 충전을 해봤을 때 0에서 50%까지 채운데는 약 10분 30초, 80%까지 채운데는 22분 30초 정도에서 실제로 충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년 이트론 출시 때도 충전에 대해서 150kW로 충전이 가능한 최초의 차량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렸듯이 이번 이트론 GT 또한 270kW로 심지어 아우디 이트론 작년 출시한 이트론 GT보다 거의 2배 가까운 빠른 충전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답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운드가 발생을 합니다. 차량 전면에 위치한 스피커에서 인공적인 사운드를 발생을 시켜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였고요. 추가적으로 차량 뒷면 그리고 가구 실내 스피커에서 아우디 사운드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이트론만의 우아하고 멋진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운드는 차량의 모터 부하 혹은 그때의 속도에 따라서 혹은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에 따라서 소리가 변경되어 발생을 합니다. 올 연말에 이제 한국에서 판매가 될 거라고 합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